지난 7월 기준 국가 채무가 한 달 전보다 더 늘면서 1,1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.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9월 재정 동향을 오늘 발표했습니다. 올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 수입은 353조 4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40조 7천억 원 줄었고 총 지출은 59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. 통합 재정 수지는 7월 말 기준으로 37조 9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정부가 쓴 돈이 국민으로부터 거둔 돈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.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68조 원 적자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.